성장하면 없는 사람들도 잘 살게 된다. 그거거든요, 그죠? 경제가 성장하면 없는 사람들도 잘 살게 된다. 진짜 그런가? 그러면 그 말은 성장하면 분배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성장해도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보도는 많이 보셨죠? 성장을 할 때 없는 사람도 같이 좋아지려면 성장에 따라서 일자리가 생겨야 됩니다. 일자리가 모자라고 사람이 모자라서 일자리는 많고 사람이 모자라서 성장하는 쪽쪽 사람이 취직이 계속 늘어나고 완전 고용 상태에서는 성장하면 시장에서 분배가 이루어져서 없는 사람도 어떻든 잘 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호주머니 돈 넣고 다니면서 저녁에 술도 한잔더 먹고 옷도 한개더 사입고 놀러도 한번 더 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면 그건 분배로 이어져서 없는 사람도 잘 살게 되지만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성장일 경우에는 분배가 안 된다 이거죠. 없는 사람은 별 볼일 없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경제에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 전략도 있을 수 있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성장 전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없이 부자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세계 몇등 이렇게 서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만의 성장을 계속 주장하죠. 그러나 많은 나라에 있어서 보통 사람들 그리고 서민을 대표하는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있는 성장 전략이라 해야 된다. 성장이 다소 느리더라도 일자리 늘어나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은 일자리가 있는 성장이라야 분배가 가능하고 분배가 있는 성장이라야 소비가 늘어나고, 그죠? 없는 사람들은 돈 벌면 돈 쓰잖아요.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경제가 다시 돌아가는 이런 지속 가능한 경제가 된다. 그러므로 일자리를 늘리는 성장, 분배를 늘리는 성장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옛날에는 빨갱이라 그랬고 요새는 좌파라 그럽니다. 들어보셨죠? 빨갱이, 그죠? 네.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옛날에는 빨갱이가 되고 요새는 좌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진보라고 말합니다. 진보라고 말을 하지요. 그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앞에 말하던 부자들이 좋아하는 정책은 뭐냐면 보수라고 합니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하고 정책을 가려봐야 돼요. 어떤 성장을 말하는지를, 모두가 성장은 좋아하니까, 어떤 성장을 말하는지를 꼼꼼히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말을 말대로 할 사람인지, 그거를 어떻게 가려볼 필요가 있죠. 말대로 할 사람인가. 그러니까 정책을 잘 보시고 그 정책이 나한테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지 또 우리 아이에게는 어떻게 되는지 곰곰이 따져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정책을 말한 사람이 진정으로 그 사람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서 저거 가족끼리 얘기할 때나 친구끼리 얘기할 때나 혼자 잠잘 때 꿈꿀 때라도 그렇게 생각할 사람인지, 아니면 혼자 있으면 딴 생각하고 유권자만 있으면 나와서 입에 말린 소리를 하는 것인지를 가려보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중에서 하나, 이제 큰 정부, 작은 정부 얘기하는데, 공무원들 미우니까 우리 국민들은 다 작은 정부를 좋아하시죠. 근데 만일에 정부가 지금보다 더 작아지면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큰 정부인지 작은 정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기준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세계 OECD 30, 선진국 39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크기로 몇 등인지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큰 정부인지 작은 정부인지 보시고, 우리나라에서 정부를 더 줄이면 우리나라 서민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몸이 아픈 사람에게,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그리고 연세가 많아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이 낳은 어머니에게 국가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큰 정부가 좋은지 작은 정부가 좋은지 되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와서 노무현 만나가지고 뭐 그냥 악수나 한번 하고 가는 것보다 이 연구 과제를 한번